약간 권법을 좀 쓰는 게 있어요. 무슨 거 같다. 네, 자꾸 외모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첫눈에 반하거나 와 완전 내 이상형 엄청 예뻐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. 예, 이런 저 같은 스타일들은 이제 알아갈수록 헤어날 수 없어야 되는 아, 느낌이거든요. 그렇지, 어,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아~ 꽃사슴 권법이라고 네, 남성분하고 이제 소개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첫 만남을 할 때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. 뭐 이렇게 평상시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뭐 주문을 하거나 이럴 때 약간 이 상태에서 저 부르면은 아 저기요 여기 앞에 남편분이 계시면 고쳤는데 잠시만요, 제가 주문 좀 할게요. 저기요, 예, 이것 좀 갖다 주세요. 이런 거 갖다 줘. 고라니 라이트 탁 켰을 때 이렇게 쳐다보는 거. 또 있어, 또 있어? 고라니 권법이. 고라니 그렇게 찾아봐요. 큰 권법인데, 큰 권법인데, 뭐 재밌는 얘기를 할 때, 하, 너무 재밌어요. 이렇게 리액션 해주면은 정말 남성분들이 좋아해요. 근데 이런 리액션 아니고, 정말 이게 정말 당신한테 진심을 전하고 싶어요. 난 너에게 호감이 있어. 이런 거 볼 때. 맛있네요. 코끼, 코끼네. 고속을 좀 비워야 되겠네. 네, 이게 나와봤는데. 세척을 좀 해야겠네. 네. 이것까지 하면, 저기요, 주세요. 연타로? 어, 연타. 권법 다 쓰는 거예요. 아. 이야. 와, 진짜 언니가 매력있다. 그 권법이 통하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 안 만나는 제가 거고. 여태까지 이 권법을 전수한 사람들은 다 만나고 사귀고 아, 결혼까지 하고 우리 전수받은 사람 누구야? 이은영 씨 받았고요. 그리고 네, 심진아 씨 받았고요. 심진아. 네, 그리고 지혜 씨, 이지혜 언니도 어, 받았고요. 이 네. 방송 나오고 내일 어디지? 카페나 이런 데서? 모든 여자들이 근데 눈이 이제 마주쳤어요. 근데 눈이 이런 식으로 이제 차태현 씨처럼 그러니까 호감을 사서 웃어요. 그러면은 그래서 느림보 권법이다. 그 다음에? 이게 눈을 천천히 깜빡이는 거. 약간 슬로우 비디오처럼. 느림보 권법 너무 좋다. 아니 왜냐면 저기 예. 이게 이게 남자 중에서 약간 충동증기 있어죠. 뭐 이런 사람 있어요, 알죠? 옛날에 여기 코에 잡고 지금. 근데 그거랑 다르네. 무슨 무슨 이런 사람 있거든. 있어요. 그럼 이제 민기 씨한테도 그걸 해가지고 그렇지. 지금. 네. 하니까 먼저 막 달라붙더라고. 독수리처럼 그냥.